자, 이번 시간에는 전신을 자극하는 요가 동작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신을 자극한다는 말은 전신 운동도 되지만 전신 스트레칭까지 같이 될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요가 동작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동작부터 따라해 볼게요. 자, 일단 우리 매트에 엎드려 주실 건데요. 손바닥을 이렇게 바닥에 매트에 짚어 내주시고요. 그리고 다리를 뒤쪽으로 하나씩 하나씩 펼쳐내주신 상태에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자, 발날을 옆으로 이렇게 열어볼 거예요. 왼쪽 발날, 바깥쪽 발날이 매트에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발날 안쪽이 매트에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자, 간단해요. 플랭크 자세에서 옆쪽으로 살짝만 틀어주시면 돼요. 자, 이때 너무 엉덩이가 바닥 쪽으로 처지지 않도록 살짝 올려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걸 했을 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손목이 너무 아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SNS 계정에다가도 댓글을 다시더라고. 손목이 아프다고. 그런 분들의 원인이 너무 바닥 쪽으로 몸이 완전히 이렇게 지탱하고 있어서 그렇거든요. 어떻게 해주시냐면 자꾸 매트를 조금 밀어내 주셔야 돼요. 손바닥으로 밀면서 어깨도 더 위쪽으로 쭉 뽑아 올려 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이렇게 지탱하다 보면 손목에 많은 무리가 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움켜쥔 다음에 살짝 밀어낸다는 느낌.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손을 위쪽으로 뻗어 올려주시고요. 내쉬는 호흡에 골반을 더 천장 쪽으로 끌어올리고 오른손을 천장 쪽으로 뻗어 올려주셨다가 지그시 올려주십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더욱더 깊게. 자, 지금 이 동작 같은 경우에는 전신의 근력도 들어가지만 오른쪽 옆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동작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5초만 더 유지해 볼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그대로 다시 플랭크 자세로 돌아오시고요. 돌아오셨다면 우리 오른 다리를 무릎을 구부려서 안쪽으로 이렇게 뻗어 주실 거예요. 자, 뻗어 주신 상태에서 왼쪽 발날을 안쪽으로 이렇게 짚어내 주시고요. 왼손을 그대로 들어 올려 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머무를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시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오실 건데 이때 세 번째 동작, 스트레칭 동작이 하나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오른 다리를 안쪽으로 조금 더 깊숙이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오른쪽 골반 바깥쪽부터 이렇게 바닥에 닿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왼 다리를 조금 더 뒤쪽으로 보내주시면서 다리가 살짝 기역자 모양이 되도록 그 상태에서 상체를 오른 다리와 멀어지게 반대쪽으로 꼬아내서 최대한 바닥과 가까이 내려와 줍니다. 자, 몸이 굉장히 시원하게 많이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호흡을 한 세 번 정도 머물러 볼게요. 하나, 천천히 내쉬고 둘, 가능하신 분들은 팔꿈치까지 하나씩 하나씩 바닥을 짚어내 주시면 돼요. 내쉬고. 지금 이 동작이 생소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럼 자꾸 이 오른 다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효과가 많이 떨어지니까 가능하면 오른 다리를 최대한 위로 많이 끌어올린 상태에서 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한 호흡만 더 해볼게요. 셋. 내쉬면서 더욱더 지그시 몸통을 깊게 꼬아내줍니다. 자, 천천히 다시 손 바닥을 짚어내주시면서 내 자리로 돌아오고요. 뒤에 있는데 왼발 앞꿈치를 디뎌놓고 오른 다리를 뒤쪽으로 보내서 플랭크 자세로 돌아오셨다가 무릎을 구부려서 아기 자세에서 휴식하고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리며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반대다리 같이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자, 양손 바닥을 짚어주시고요.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줄게요. 자, 다리 넓이는 한 골반 넓이 정도로 벌려준 상태에서 자, 발날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열어서 손바닥으로 매트를 지그시 밀어내며 왼손을 위쪽으로 쭉 뻗어 올릴게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골반도 같이 위쪽으로 더 뻗어 올리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손을 우리 머리 쪽으로 더 깊게 열어줍니다. 여기에서 10초 정도 머물러 볼게요. 힘드신 분들은 5초만 머물러도 괜찮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시 천천히 손 바닥을 짚고 플랭크 자세로 돌아오시고요. 자, 왼무릎을 구부리셔서 안쪽으로 쭉 뻗어주십니다. 이때 뻗을 때부터 최대한 위로 많이 차올린 상태에서 뻗어주시면 좋아요. 자, 이 왼다리를 그대로 밀어주시면서 골반 바깥쪽을 바닥 쪽으로 대어주시고요. 아마 지금 이 자세만 해도 정말 자극이 많이 와서 버티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계셔도 괜찮아요. 더 가능하신 분들만 뒤에 있는 오른 다리를 더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고요. 그리고 상체를 조금 더 이 안쪽에 있는 왼 다리랑 반대쪽으로 틀어주시면 돼요. 더 가능하시다면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더 가능하시다면 팔꿈치까지 바닥으로 대어주십니다. 자, 여기에서 호흡 3번 정도 머물러 볼게요.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가슴 더 바닥 쪽으로 한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가슴을 더 바닥 쪽으로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한 번 더 인해 내쉬며 천천히 더 바닥 쪽으로 눌러주십니다. 그대로 다시 돌아오셨다가 손바닥을 짚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오른손을 위쪽으로 쭉 뻗어놓고 10초간 또 한번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에 다시 천천히 내 자리로 돌아오셔서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주시고요. 무릎을 구부려서 바닥에 대어주고 아기 자세에서 휴식하셨다가 등을 둥그렇게 말아 올리며 돌아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 세 가지 동작을 연결하시면 전신의 근력도 물론이고 그리고 스트레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요가 동작이었습니다.